네, 지금까지 주요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. 파포 10번 홀 박현경 선수입니다. 자, 오늘 10번 홀에서 시작한 박현경 선수인데요. 네, 본인의 첫 홀. 오, 네. 바로 버디 찬스를 만들었습니다. 그린이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고 스피드도 빠르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홀 뒤쪽에서 오르막 퍼트. 네. 네, 좋은 기회였고 버디로 이어졌습니다. 네, 첫 홀을 기분 좋게 버디로 시작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번 파포 홀인데요. 13번 홀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경사가 굉장히 많은 위치였는데요. 아, 여기서도 네. 두 번째 버디를 기록했습니다. 뭐 스트로크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요. 네. 아무래도 오늘 선수들 동계 훈련을 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날이잖아요. 네. 파3 17번 홀 버디퍼. 이 퍼트 내리막이 꽤 있는 퍼트였어요. 네. 네, 완벽한 퍼트. 본인의 전반 홀 버디 3개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. 파포 2번 홀 장 하나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내리막 퍼트인데요. 자, 버디 들어갑니다. 네. 쉽지 않은 퍼트였는데 장 하나 선수 버디를 기록했습니다. 장 하나 선수도 이 중거리 퍼트 감이 오면 굉장히 잘 치고 올라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. 오늘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이다연. 네. 과감한 퍼트였고요. 네. 사실 기대를 받지 않았으면 좀 많이 큰 듯한 퍼트였는데 운이 좋았어요. 네. 좋은 출발입니다. 3번 홀 버디 기록한 이다연 선수고요. 4번 홀 루키 정지민. 투혼에 성공해서 이글을 만들어냈군요. 지금 뭐 그린 스피드가 좀 빠르긴 하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코스 상태예요.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 오늘 좀 퍼팅감이 좋은 선수들이 좀 잘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네.